자, 그래서 이제 알파벳 좀 알게 되었나요? 네. 진짜? 네. 자, 그러면 지원이. 내가 네, 또 뭐. 그거 같이 본대요. 응? 자, 알파벳 네 개가 보이는데 알파벳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이 알파벳 이름이요? 어. 뭐지? 사례들은 아닐 것 같고. 응? 뭐지? 알파벳이 A? 뭐지? A야? 네. 난 B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B? B? C인가? 아, C야? 선생님은 C는 이건 줄 알았고 A는 이건 줄 알았는데. 다 가물가물해 귀여. 얘는 뭐지? 어디든 많이 쓰지는 않는데. I죠, I. I. B, I. B, I. 다음 얘는? 알이고요. R. R. 다음 마지막 글자 얘는 뭐예요? 얘는 반대로인데 쟤랑 뭐지? 반대로 글자로 말하면 되는 건가? 에헤이, 이런 알파벳을 몰라가 우연. 3학년 되는데 알파벳을 잘 몰라서 엄마가 여기로 온 거겠죠. 그래. 얘는 D지, T. T. 유치원 때도 알파벳 했잖아, 그치? 그때는 A랑 B밖에 적을 거 몰랐어요. 오, 그랬어. 그거밖에 못 적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이름이 뭐라고요? 기억 안 나.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왜 모를까? 적어놔 알겠다 메모. B. B. I. I. F. R. R. T. T. 다시 물어봐야지. 얘 뭐라고? R. 아,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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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는 얘가 T고요. 아. R. D라고 해서 D. 아. D. D. R. R. 길 생각도. 자, 폰 가지고 왔어요. 핸드폰이요? 예. 핸드폰은 가져왔는데 아이패드는 못 가져왔었는데. 폰 보세요. 폰 가져왔어요. 너 폰 그거 안 풀면 또 안 되잖아. 아니, 엄마가 이미 이거 깔아놨어요. 깔아놨어. 네, 이건 뭐야? 줘봐. 잠궈놨는데요? 줘봐. 네. 엄마한테 전화를 켜달라고 하는데 걸려? 네. 보자. 엄마가 안 마실 것 같은데. 너무 엄마 지금 바쁘시지? 네, 병원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근데 병원에서 무슨 일 하는 거야? 자, 알파벳은 얘는 뭐? 어. B. E. I. R. D. D. 얘는 뭐라고? A. I요, I. I. C. P요, P. 얘는? R. R. 얘는? D. 오. 이제 얘하고 얘는 아는 것 같아, 그치? 뭐라고? I. I. B. B.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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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지 전번에 패드로 공부해서 배웠는데요. 네.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아, 까먹었어요. 그래요? 금세 까먹었어요. Bird. Part. Bird. Part.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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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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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rd라고 그러네요. Bird. 선생님, 글씨가 이래요? Bird. 오케이,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얘 글자 이름 뭐라고요? B. B는 무슨 소리냐? 글자 이름은 B고요. B가 내는 소리는 B. B. B는 뭐? B. B. 그다음 이 글자 이름 뭐라고요? I. I. I는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데요. 세 가지 소리요? 예. I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I. 대표 소리 E. E. 힘 빠졌어. O. O. 그래서 I는 뭐? I, E, O. I, E, O. I는 뭐? I, E, O. I, E, O가 아니고요. I, E, O. 한글로 써놨는데 몰라요? I는 뭐? 여기 써있네요. I, E, O. I는 뭐? I, E, O. I, E, O라고 써놨어요, 선생님이. I, E, O. I는 뭐? I 따라하세요. I I E E O O 이건 한글 써놓은 거예요. 한글. 네. I는 뭐? E 여기 써놨네요. I는 뭐? I E E O O I는 뭐라고요? A E O A E O라고 써놨어요? 이게 어떻게 아이어로 보이지? I I E E O O I는 뭐? A E I I E E O O I는 뭐? A E I I E E O A E O I I E E O I는 뭐? I E O 오케이. 여 중에서 여기서 I는 O가 됐어요. 여기까지 합쳐서 소리가 뭐 됐어요? 버 버. 그 다음에 이 글자 이름 뭐라고요? R R R는 항상 R 소리를 냅니다. R 오케이. 글자 이름은? R R 글자 이름은 R이고 소리는 R 소리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글자 이름은 뭐? D D D는 또 소리 몇 가지? D 소리를 갖고 있죠. D D는 D D는 D 그게 뭐라고요? D B는 B B R은 R R D는 D D는 D 합쳐서 Bird Bird Bird. Okay. 그래서 글자 이름 뭐라고요? I. 이 글자 이름이 I예요? 맞아. B. B. B는 무슨 소리 낸다고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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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글자 이름 뭐라고요? I. I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는 뭐라고요? 이제 적어주세요. A, E, O, O. I. 이 글자 이름이 I니까 내 이름을 불러줘 I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네. 대표 소리 E. E. 힘 빠졌어. O. O. 그래서 I는 뭐? E.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가 뭐라고요? I, E, O 중에서 뭐 됐다? O 됐다고요. 어. 그래서 여기까지 이 B, I가 합쳐서 내는 소리가 버. 버. 그 다음 이 글자 이름 뭐라고요? R. R. R은 무슨 소리 낸다 했어요?
R 소리 낸다 했죠. R은 R. R은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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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 글자 이름 뭐라고요? D. D. D는 무슨 소리 낸다 했죠? 자, 이 글자 이름 뭐야 얘? B 아 B B B니까 무슨 소리 내요? B니까 B 소리 내네요. 그럼 얘 글자 이름 D면 무슨 소리 내겠어요? D 어? D니까 D 소리 내겠죠? D 소리 D 그래서 다 합쳐서 소리가 뭐다?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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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영어 하나도 안 했구나. 오, 네. 열심히 하자. 소리가 뭐라고요? Bird. Bird. 어떻게 썼더라? 알파벳 이름 불러주세요. B. I. I. R. R. D. D. 오, 잘하네. 얘가 무슨 소리 낸다고요?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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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이름 불러주세요. 얘는 B로 기억하는데. 그래, B 맞고요. B. 뭐지? 감당한. E. E. 에헤이, 이걸 잘 몰라요. A인데. A요? 예. A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대문자 A는 또 이렇게 쓰기도 하죠. 다 A네요. 그 다음에 얘는? R. R. 그래서 글자 이름 불러주세요. 뭐? B. E. A. R. 네, 글자 이름 불러주세요. B. 어? E. E. A. A. R. R. 글자 이름 불러주세요. B. 얘는 얘요? 응. 이거 A 아니다고 I. I. 얘는 D. 선생님이 가리키는 글자의 알파벳 이름 불러주세요. 네. 스트라이프스. This tiger has stripes. This zebra has stripes. This fish has stripes. A-O, A. This snake, has stripes. This caterpillar has stripes. Many animals have stripes. I. T. 얘 다 지울 거야, 이제. 속도 점점 빠르게 할 거야. 응. I. A. P. A.
오케이, 잘했어요. 예? 16점만. 예, 예. 자, 그래서 이 친구 모여서 어떤 소리 나는지 보겠습니다. 알파벳 이름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B E A R. 오, 잘했어. B E A R. B E A R 이 모여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는 지난 시간에 패드 보고 공부해서 들어봤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지? 기억력 안 좋다고 했어요. 오케이. 기억력 안 좋은 사람은 없어요. 저요. 다만 반복을 안 했을 뿐이지. 반복? 영 미국 사람들 중에서 머리 아주 나쁜 사람들도 다 영어 하면서 사는데요. 아. 그건 맞죠. 너 곱셈 할 줄 알아? 곱셈이요? 구구단 알아? 구구단이랑 몇 단까지 하는지 몰라요. 구구단 미국 사람 중에 구구단 2단도 모르는 사람도 이거 다 영어로 말하고 사는데. 네. 그럼 머리 안 좋은 거 뭐 기억력 안 좋은 거 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다만 네가 제대로 공부를 안 했을 뿐이야. 네. 자,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되는지 보겠습니다. 얘 글자 이름이 뭐니까? B. B니까 무슨 소리 난다 그랬죠 아까? 그렇지. 뭐. 자, 그 다음에 EA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EA는 둘이 붙어 있으면 두 가지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요. EA는 E, E. EA는 뭐? E, E. EA는 뭐? E, E. E, E. 중에서 여기서는 E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B. 그 다음에 이 글자 이름 뭐였더라? R. R. R 무슨 소리 낸다고 소리 하나밖에 없는 거 아까 가르쳐줬는데. R? 그렇지. R. 그럼 다 합쳐서? 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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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였더라? Bear. Bear. 쓰는 방법은? B. B. E A I know R. 그렇지. 얘가 무슨 소리 낸다? 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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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보니까 잘 할 것 같은데. 어? 그냥 네가 진득하게 그동안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오케이. 예. 오케이. 알파벳 불러주세요. 뭐지? 첫 번째 거는 C. E. E. E는 여기 있는데. 아, 맞더라. Iron 말을 했어 있죠. 응. To swing on his tire swing. He got this when he passed. C I T. I T. 오케이. 그래서 글자 이름? C A T. 이건 뭐라고? T A C T. 알? 아니다. T다 T. 뭐라고? T요. T. I. E. 그렇지. 어? R. R. T. T. A. A. 화장실 열쇠 있어요? 열쇠? 잠시. C. C. 와, 오빠가 해주는 거가? 오케이, 부탁해. 뭐라고? C. C. T. T. Violin on side. A. A. She has a beside. T. T. Old friend. P. P. 오, 똑똑해. I. I. R. R. I. E. Whoa. Likes to slide. She. The A. Nine times.
T. 오! 막판에 맞췄어. 아슬아슬했어. T. T. 오. I. I. P. P. B. R. R. T. T. A. A. C. C. E. E. P. B. A. I. I. T. D. R. T. T. A. C. C. E. E. Wow. 오, 잘했어. 지원이. 자, 그래서 글자 이름이 얘가 뭐라고요? C. C. What do you like to do? I love A. A. On his side. T. T. C, A, T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지 혹시 기억나요? 네. C는 무슨 소리 내는지. 자, C. C가 내는 소리. 얘는 C. 스크. C의 스크? 스 소리 날 때도 있고 크 소리 날 때도 있어. C는 뭐? C는 뭐? C는? 스크.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소리 얘들아? 얘요? 어. 뭐지? 글자 이름이 뭐니까? A? 응? A는 얘인데? 이 글자 이름이 뭐니까? She likes to ride her bike. 어, I인가? She likes to ride her bike. 뭐지? I likes to ride. 글자 이름이 뭐였더라? 글자 이름. She is trying. R? 그렇지. 글자 이름이 R이니까 얘는 무슨 소리 냈어요? R. R. 얘는 소리 하나밖에 없어. 얘는 글자 이름이 뭐니까? P. P니까 소리 하나밖에 없어. B. 글자 이름이 뭐니까? D. D니까 소리는 뭐? D. D like to fly. I는 세 가지 소리 뭐? I. 그렇지. I. A. E. E. I. O. 그렇지. I는 뭐? I. E. O. I는 I. E. O. 따라해봐. I. E. O. I. E. O. I, E, 아, E, 어, 아, 아니고요. 아, E, 어가 아니고, I, E, 어. I, E, 어. I는 뭐? I, E, 어. C는 뭐? SK. SK. Okay. R은 뭐? R. R. B는 뭐? B. B는 뭐? B. D. 보자. 해보나, 미안한데, 오? 오, 다 맞았어. 쌤, 오늘 이 친구들이 좀 바빠서 1대1로 오늘은 좀 나중에 미룰게. 너는 좀 이따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어. 근데 산승. 어? 뭐라고? 그래서 연습 많이 했는데. 오, 그래?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선생님. 근데 오늘 거는 좀 중요한 거라서 하긴 해야 되겠다. 선생님, 근데 제 폰은요? 어? 그 폰 선생님이 아직 가지고 있잖아. 집에 갈 때 돌려주세요. 어, 줄 거야, 내 거야. 어. 설마, 설마 그럴까봐. 자, 그 다음에 네. A가 가진 소리 가르쳐 줄 거야. A. A는 좀 욕심쟁이야. 왜요? 그러게 말이야. 많은 걸. 자,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A. 대표 소리가 두 개인데요. 네. 에. 에. 아. 아. 힘 빠졌어? 어. 어. 그래서 A는 A, A, 에, 아, 어. A는 뭐? A, E. 에, 아, 어. A라고 빨리 붙여서 소리 내면 돼. 어. A. A. 얘 글자 이름이 A니까 얘가 A라는 소리를 낼 때도 있어. 어. A, 에, 아, 어. A, 에, 아, 어, 뭐지? I는? I, E, 어. I, E, 어. I, E, 어. I는 I, E, 어. 어.
A는 A, E, A, O. A, E, A, O. A, E, A, O. 빨리 빨리 해봐. A, E, A, O. 못하겠어. 못하겠어. 오. 말 빨리 못해? 어? 지금 천천히 느리느리 얘기해야 돼? 네 이름 빨리 얘기해봐. 김지화. 오, 되게 빠르다. 근데 이거 A, 어때요? A, E, A, O 해봐. A, E, A, O 뭐지? A, E, A, O. A, E, A, O. A는 뭐라고? A, E, A, O. 자, 그 다음에 이 글자 이름 뭐라고? 뭐지? T? T, 그렇지. 글자 이름은 T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T 대표적인 건 T인가? T는 T, B는 B, C는 스크.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했냐? 여기에 C는 스크 중에서 크가 됐어. 크. 오케이. 그 다음에 A는 뭐 중에서? 달려서. 뭐 중에서? 소리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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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어 중에서 에가 됐어. 에.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캐. 캐. 그다음 T는 뭐가 된다 했어? 트. 트. 그래서 합쳐서 캣트. 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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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몰라? 고양이? 알어. 고양이 캣이냐? 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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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오케이. 캣. 캣. 그래서 소리가 뭐라고요? cat cat 쓰기 뭐더라 c 패드 가지고 a 뭐더라 크였는데 크 트 소리 나는 글자가 뭐였어? 트 소리 나는 글자야? T요 그래 T 됐습니까? 자, 지금 지원이 알파벳이 급한데, 클래스 카드로 공부를 집, 야, 얘 뭐하냐. 공부할 수 있게 해야 돼. 폰으로 되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쓰기 시험도 쳐야 되는데, 네가 알파벳을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알파벳 쓰기 숙제 한 번 더 줄 거예요. 다음번에 물어봤을 때는 알파벳 지금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너 그냥 베껴서 쓰고 있구나. 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렇게 써놓고 이게 무슨 글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네. 이렇게 써놓고 이게 무슨 글자니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건 뭐였더라? 이건 뭐였지? 기억상대. E였죠. E. 그냥 무조건 뺏겨 적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 이거 글자 없는 걸로 줄 거야. 힘들겠다. 막. 뭐 쉬운 거 있냐? 어, 가만히 누워서 뭐 저절로 다 익혀서요? 응. 수고했습니다.